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여러분,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전자는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결국은 우리 유전자는 내가 내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어떤 뜻을 담느냐를 선택하는 데 따라서 유전자는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작정하고 어떻게 하라? 행동하라. 그것이 있으면 유전자는 바뀔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뜻, 좋은 뜻, 진실한 뜻, 선한 뜻, 아름다운 뜻, 사랑의 뜻을 품으면 알파파가 되고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변하고 그 변한 생체 전자파, 알파파가 결국은 내 유전자를 회복시킨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 아시겠죠? 그래 놓고 자연도 아름답게, 꽃도 아름답고 향기롭게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내 인생이 달라져 버려. 그래서 참, 그래서 인생을 내가 내 삶을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래서 진실과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진실을 찾아야지. 그게 진실일까?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사실대로 말해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진실과 사실이란 말을 거의 동일한 뜻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단어는 완전히 달라요. 영어로도 사실 그러면 fact라고 합니다. fact라고 그러고 진짜 진실은 영어로도 truth라고 그래요. 완전히 다른 말인데 우리는 이 두 다른 말이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사실과 진실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사실이면 진실이지 뭐. 또 진실이면 뭐요? 사실이고 그렇게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면 수박겉핥기가 되고 사실 진실을 내 마음에 걸어 진실한 뜻을 마음에 품으면 그거야말로 이제 우리 뇌파 생체 전자파를 진짜로 알파파로 만들어주는데, 사실대로 하면, 희한하게, 여러분, 아무튼, 이 생체 전자파가, 뇌파가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진실 속에는 그 생기가 있는데, 알고 보면 사실 속에는 생기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폭포를 보고 와 폭포다
그런 사람이 있고, 뭐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이야, 폭포야, 폭포, 와, 이 꽃을 보고, 이야, 꽃의 색깔이 어떻게 그렇게 고울까? 아, 이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특히 요거.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순간이 뭐예요? 내 뇌파가 알파파로 변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꽃이야, 뭐, 생기기는 별로 안 이쁘네. 자, 생김새로 하면, 얘는 별로 안 이쁜 것은 사실이에요. 맞는 말이야. 근데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면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색깔도 곱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별로 이쁘지 않지만 야, 향기는 너무 좋다. 이렇게 긍정적인 것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폭포를 보고도 와 정말 아름답다. 그런 그 폭포의 진실을 본 거야. 알겠죠? 진실을 본 겁니다. 그런데 사실만 보면 폭포를 보면서 폭포의 사실만 보면 감동 없어요. 뭐라 그러게? 그, 뭐, 폭포를 보고, 뭐, 그렇게, 난리를 치냐. 바위에서 뭐요? 물 떨어지는 건데. 예.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아무 감동이 없고, 그 폭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정말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해서 그걸 보면서도 유전자가 회복이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 그래요. 볼 줄 아는 사람, 들을 줄 아는 사람, 예,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살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살 때, 드디어 우리는 진실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사실의 세계는 그냥 수박 겉핥기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한테 인생이란 뭔가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인생이란 거 그, 뭐, 별거 없어.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어느 날 밤, 뭐, 후닥닥 하다가, 내가 생긴 거고, 그래서 내가 태어났어. 그래서 인간이란 건 태어났어. 왜 태어난지도, 내가 생겼을 때 우리 엄마도 몰랐어. 한참 가다 보니까 뭐예요? 생리가 끊어지고 배가 부르기 시작해서 그래서 알았지 뭐. 그래가지고 태어나서 힘들게 우리 엄마가 젖 먹이고 목욕시키고 그러다가 결국 인생이란 것은 자라나서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고 이제 졸업하고 나면 일해야 되고, 그래서 인생이란 것은 먹고 자고 일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고생 저런 고생 속상하고 뭐 또 웃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 살다가 보면
어느덧 늙어서 병들어서 죽어서 헛되버리는 것이 끝이야. 사실이요, 아니에요? 사실이요. 사실이요. 거짓말 아니에요. 사실이요. 이 사실만 붙잡고 살면 참 불행합니다. 사실만 붙잡고 있으면 불행한데, 그 불행의 원인이 뭐예요? 허무해. 사실은 다 허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허무로 인생을 채울 것이냐. 인생을 그렇게 사실대로만 보면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가 일곱 살 때 돌아가시고 그때가 1950년 6.25 전쟁이 터질 때.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고생하시고 제가 제일 우리 어머니가 많이 하는 말이 그때 뭐였냐면 아이고 짜친다. 짜친다가 뭔지 알아요? 돈 없다 이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죽겠다. 그게 옛날 경상도 말로 짜친다. 아이고 짜친다. 우리 어머니 그 말하는 우리 어머니 보면 너무 불쌍하고 참 그렇게 힘든 어린 시절. 그 전쟁 때였으니까 뭐 경제도 형편없고 뭐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판자촌 이런 게 생겨서 산기 쓸게 그냥 판자 적당히 해서 뭐 그렇게 그런 때였어요. 요즘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이제 그때 야 뭐 이렇게 살아서 뭐 해? 그러면 허무해요, 안 해요? 인생은 허무해.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 것이라는 것이 그게 사실이 돼버려. 그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왔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서울로 왔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부산서 살 때는 우리 방 딱 두 칸밖에 없었어. 이제 한 방은 다다미 방이고. 부산에는 일본식 집이 많았잖아요. 한 방은 이제 온돌방에. 그래서 온돌방에서 밥 먹고 거기 그 방이 뭐예요? 식당이요, 침실이요, 다. 그 다다미 방은 추우니까 방이 있어도 쓸 데가 없어. 짐만 넣어놓고. 그 방 하나인 셈이죠. 그 방에 바로 부엌이 딸려 있고 그렇게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만도 괜찮게 사는 거야. 부산서는 아시겠죠? 그런데 서울 와가지고 예. 이 서울 친구 경기 고등학교 나온 서울 그 친구하고 아주 가깝게 됐어. 왜 그러냐면, 저도 고등학교 때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그 클래식 고전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마침, 이 친구도
그 음악을 좋아해서 그 음악 얘기하다가 서로 사이가 좋게 돼가지고 하루는 자기 집에 놀러 가세요. 그래서 가자. 다 갔더니 옛날에는 이 축대가 많았어요. 축대 위에 있는 집은 부잣집이야. 그래서 길에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대문이 나오고 그 축대 위에 가면 이제 마당이 나오고 이제 집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집에 톡 가니까 축대가 있고 이제 계단 올라갔어. 그 친구가 탁 우와 대문이 있고 부산에 우리 집은 대문이란 것도 없었어. 대문이 있고 전종이 있어. 그 시대에 세상에 그 친구 탁 누르니까 이쁜 아가씨가 도련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쫓아와서 문을 열어주고 문을 탁 여는데 세상에 정원이 나와. 부산에 우리 집은 대문도 없고 앞마당이 조금 있었는데 그게 텃밭이야. 근데 턱 들어가니까 대문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조그만 연못이 있고 금붕어가 왔다 갔다. 이쁜 꽃이 피어 있고 딴 세상이요. 그래도 탁 들어가니까 세상에 응접실이라는 게 있더라고. 응접실. 그래서 이제 응접실에 들어가서 소파. 옛날에는 소파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지 알아요? 응집 세트라고 불렀어. 참 촌티 나는 말이죠. 이제 그 소파에 딱 앉으니까 이 친구가 그러고 보니까 어이구 피아노가 있어. 부산에서는 우리 학교도 가난해가지고 피아노 없는데 개인 집에 피아노. 피아노 보고 제가 기가 꽉 죽었어. 그래서 이 친구가 더 이제 나오더니, 피아노 앞에 턱 앉더니, 야, 원하는 곡 있으면 제가 쳐주겠대. 그래서 제가 쇼팽의 즉흥 환상곡 그랬더니, 여러분. 뭐 음악이 아름답고 뭐 이런 거는 전혀 모르겠고 어떻게 그 친구 집에서 나와서 우리 하숙방 신촌 그때는 신촌이 아주 진짜 촌이었어요. 신촌 하숙방에 돌아오니 죽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야, 산다면 저 정도로 살아야 되는데, 내 꼬라지를 보니까 뭐예요? 그래서 제가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래, 이렇게 살 필요 없어. 이것도 뭐 이렇게 살아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의사 돼가지고, 다 일하고, 그래서, 그래도, 나이 들면 늙어서 병 들고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 뭐, 이 하숙방에서, 이제 하숙방에서 하숙 생활하면, 그때 참 하숙 많이 했어요. 하면, 매일 아침마다 김새요. 왜 김새게? 밥상이 반찬이 형편없어. 그래서 행복한 날이 없어. 좀 음식이 뭐예요? 반찬이 좀 있고, 먹어보면 맛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막.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도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 방 많은 집에 가면 방 세 개, 그럼 하숙생들 한 방에 둘이, 아시겠죠? 그럼 여섯 명이야. 그 여섯 명 밥을 아주머니가 하는데 그때 뭐 반찬거리도 없었어. 자,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좋은 게 없어. 그러니 하루하루가 알파파가 될 시간이 없어. 그런데 의과대학 공부는 너무너무 그렇게 힘들어요. 아, 의과대학 공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죽자. 왜? 살아봐야 맨날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다가 늙으면 병들어 죽어버리면 흑돼버릴 텐데 뭘 그렇게 끝까지 살라고 일찌감치 흙으로 돌아가버리지. 그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요. 사실대로만 하면 여러분 인생은 허무한 게 확실해. 허무하면 그 인생은 살 가치가 없어. 허무하다의 반대는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면 허무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예요. 의미. 의미 있는 삶. 아, 내가 사는 삶은 뭐예요? 의미가 있어. 이 의미가 있을 때.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의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는 건 줄 아세요? 의미가 있다고 할 때는, 그렇죠, 희망이 있을 때예요. 희망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희망은 장래일입니다. 그렇죠? 그 장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 소망,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사랑이야. 근데 그 사랑을 하고 사는 사람은 가난해도 힘들어도 행복해. 그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기 키우는 엄마들. 그렇죠. 힘들어. 그러나 뭐예요? 자기가 낳은 아기 너무 소중해. 너무 사랑해. 그럼 힘들어도 어떻게 해?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이 뭐 있어요? 의미 있어요. 사랑 없으면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 옛날에 저는 그 한국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미국 갈 거야. 그때는 미국의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이 미국 정부에서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의과대학생을 졸업생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봐. 그래서 그 시험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 미국 의사 시험, 의사 자격 시험인데 그것만 붙으면 가요. 그래서 우리 의과대학생들의 꿈은 그 시험 붙는 거예요. 그 시험 붙으면 폼 잡았어요. 그래서 나 미국 가.
이렇게 되면, 이제,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고, 너무너무 좋은 나, 정말 그때는 그게 1960년도인데요. 다른 나라들은 다 본 사람도 그때는 미국은 정말 참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라이프 잡지라는 그 잡지가 나오는데 그 잡지를 이렇게 보면 그 잡지는 사진이 많아. 아, 그 미국 그 광경을 찍은 사진이 나와. 여기를 내가 가야지. 그래서 이제 미국을 사랑했거든. 응?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막 이 한국은 막 너무너무 구질구질해가지고, 그때는 막 소매치기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뭐, 더럽고, 막, 이건 뭐, 예, 온, 뭐요, 뭐, 그, 막, 개천, 그게 막 꾸정물이 흐르고, 똥 냄새 나고, 막. 나는 이놈의 나라 절대로 안 돌아온다. 그런 배우겠어. 가가지고 우리 애들한테도 너희들 한국말 하지 마.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 아니야. 우리는 미국 사람 돼야 돼. 이렇게까지 한국을 싫어했어. 그런데 이제는 한국 와서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국적 다 포기. 미국 시민권 따고, 응? 그런데 이제는요, 한국 국적 회복, 주민등록증도 있고, 이제 여권도 한국 여권. 세계 여행을 해보면, 어느 여권이 제일 좋은 여권이게? 한국 여권입니다. 한국 여권은 안 받아주는 나라가 없어. 미국은 안 받아준 나라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는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했어. 차범근 선수가 누군 줄도 몰랐어. 아시겠죠? 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한국에 대해서 관심, 한국에 무슨 일이 난 뭐 상관없어. 제가 그러고 있는 동안에 한국에서는 유신 그런 시대가 있었는 줄도 저는 몰라. 그때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나는데 뭐 관심 없어. 한국은 이제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 없고 관심 없으면 한국 그래봐야 나하고는 상관없고, 그거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거나 말거나 관심 없어. 그렇게 살면 어떻게? 허무해요. 사랑하는 게 있어야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허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제일 이기적인 사람이 제일 허무해요. 왜 나밖에 몰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 그렇죠? 사랑이 있을 때 아, 속초라는 곳, 설악산이라는 곳에 의미가 있다 이 말이야. 아, 그래서 설악산 나중에 여러분 건강 다 회복하고 나면 한번 이로 가서 비선대 또 비선대에서 좀 더 들어가면 천불동 계곡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 천불동 계곡은 너무너무 멋있는데도 한국 사람들이 멋있는지는 모르더라고. 근데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도 몰라.
왜 그런가 싶어서, 그 전불동 계곡, 아주 가을에 이제 단풍절 때 가면요, 빽빽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왔다 갔어.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줄을 몰라. 그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런 곳이 왜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할까? 이야, 참불동 계곡. 끝내준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왜 그렇게? 갔다 온 사람들 많아요. 뭐, 전국에서. 예. 네.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설악산 간다. 그러면, 어디를 가야 돼? 정상을 정복을 해야 돼. 그렇죠. 설악산 정상. 네, 대청봉 가봐야 볼 거 없어요. 저 멀리 바다가 있고, 뭐, 그리고 구름이, 그게 1700m가 더 넘으니까, 구름이 항상 가려있고, 뭐, 해가 반짝 나는 데는 잘 없고, 바다도 보기도 힘들고, 그런데 막 올라가는 데는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저기 이제, 그, 백담사? 저, 여기서 이제 건너가면 저 반대편이 백담사죠. 거기 와서, 밤 9시, 10시쯤 도착해서, 4시간 자고,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캄캄한데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디를 가려고? 대청봉 가려고. 대청봉 가서 뭐 하려고? 왜 그렇게 해돋이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 맨날 뜨는 해, 응? 언제든지 볼 수 있어. 근데, 백담사에서 대청봉 올라가는 길도, 이게 백담사 계곡, 멋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막 구룡폭포에다가. 막, 외국 가서 그런 경치를 못 봤어.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두세 올라가서 대청봉 가면, 이제 해 뜨는 시간이야. 그러면 보고, 사진 찍고, 내려오는 거야, 이제. 내려오면 이제 여기, 천불동 계곡으로 내려와요. 그 아름다운 걸 못 보는 거야. 왜? 여러분, 백담사에서 천불동 올라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시겠죠? 힘들어서, 이제, 또, 대청봉에서 이렇게 천불동 계곡으로 내려올 때, 한 2시간 동안 내려오는 길이 더 힘들어요. 아주 위험하기도 하고, 막, 바위 위로 내려오니까 막 돌멩이 되고. 그래서 이제 경치 좋은 천불동 계곡에 도착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야. 잠도 못 잤죠. 죽겠는 거야. 대청봉에서 내려오면요. 저도 무릎, 이 관절이 아주 좋은 사람인데, 막, 이 무릎하게 아파 죽는 거야. 천불동 계곡이 뭐가 아름다운지 하나도 몰라. 저는 천불동 계곡만 갔다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한 4시간 반 올라가면, 그래서 왕복 한 9시간 하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아름다운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는 말은 뭐를 못 봤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못 봤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움을 봐야 뭐를 받는 거예요? 생기를 받는 거예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만 보면 생기 없어.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우리 고등학교 때 술 같이 먹던 친구가 왔어. 근데 자식 담배를 자꾸 피우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술은 좋아했어도 담배는 못 피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담배가 해롭다라고 이제 끊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친구가 아주 심각해져서 담배를 하나 탄 데 탁 꺼내서 탁 피워 물더니 어떡한 줄 아세요? 한 모금 깊이 빨더니 그 담배 연기를 제 얼굴에다 대고 그랬더니 상구야, 우리 친구 아이가 친구인데 나를 좀 괴롭히지 말아라. 나는 이 담배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야. 이 담배가 제일 내가 사는 데 있어서 큰 낙이야. 네가 하는 말 나도 다 알아. 그러나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담배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 말하는 그 표정과 그 태도를 보니까 그렇구나. 담배가 그렇게 좋구나. 그래서 제가 알았다. 알았다. 경상도 사람 쓰는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이 뭔지 아세요? 알았다. 알았다. 그러면 끝나요, 경상도는. 네. 알았다. 그 어릴 때부터 알았다. 참 많이 써요. 그 여자들도 알았다.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이제 친구 담배를 다, 그 피워 물었던 담배를 다 피우고, 이제 꽁초를 재떨이에 문지르면서, 끄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혼잣말로 한숨을 푹 쉬면서 끊기는 꺼내야 되는데 담배 부수면 못 산다도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끊기는 꺼내야 되는데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두 말이 둘 다 거짓말 아니야. 담배 부수면 못 산다도 거짓말 아니고 끊기는 꺼내야 된다는 것도 거짓말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것은 사실이야. 그런데 그 말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무엇은 아니에요? 참말은 아니야. 무슨 말인지 그렇죠? 참말은 아니야. 그게 자기의 참뜻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뜻이 있어야 우리가 참말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대묻잖아요, 많이. 참말이가! 그럼 참말은 어느 게 참말이에요? 끊기는 꺼내야 되는 데가 참말이에요. 그래서 담배 부시는 못 산다는 말은 거짓말은 아닌, 거짓말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참말은 아니에요. 요게 중요해. 맞죠?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야.
그래서 거짓말 아니라고 다 한다고 참말 하는 거는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인데 사실이라고 해서 참말 진실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생기를 받아야 됩니다. 생기는 진실에서 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생을 사실대로만 보면 먹고 자고 싸고 그러다가 병들어 죽는 거다. 그렇게 되면 결론이 뭐예요?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결론이고, 허무하면 어떻게 살면 돼? 호강하면 돼. 호강하는 것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호강만 하면, 근데 허무한 사람은 잘 먹고, 그렇게 호강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돼버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호강하려면 돈이 필요해. 돈만 벌면 된다는 사람. 돈만 있으면 되잖아, 뭐. 돈만 그렇게 잠 먹고, 그러고 살면 뭐, 인생이 뭔데, 뭐, 허무한 건데. 이렇게 되면, 일생 내내 유전자 켜질 일이 없어요. 왜? 산다는 것 자체가 내내 허무해요. 그래서 저도 그 허무증에 걸려서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죽으려고 계획을 짰어요. 근데, 나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죽는 게, 그 나로서는 굉장히 뭐예요? 중요한 이제 일인데, 이왕 내가 이 중요한 행사야, 내가 볼 때 나의 죽음이 중요한 행사인데, 그 중요한 행사를 시시하게 치를 수는 없어.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어떻게 죽느냐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에게는 중요했다고. 왜? 내 생을 마감하는 하나의 중요한 행사인데, 멋있게 아름답게 이렇게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가지고 좋은 아름다운 곳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전국 곳곳 요즘은 한국이 이쁘게 해놓은데 너무 많아. 왜 한국이 또 이쁜 곳이 많아요. 산이 많고 바다가 이 삼면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참 이 한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세계를 다녀보면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한국 사람 잘 몰라. 요즘 와서 이제 좀 그러니까 이 한국은요 이 분위기 자체가 자연도 그렇고 이 자체가 아기자기하고 여기저기 다 특징이 있고 막 기똥차는 나라요 아시겠죠? 다른 나라 가보세요 사막 지역이고 숲도 별로 없고 그냥 뱅뱅하기만 하고 영 재미없어.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 살아봐도 한국처럼 아름다운 지역이 멋있는 데는 굉장히 멋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이 다 멋대가리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디를 골랐냐면, 양양 낙산사 의상대. 그게 동해 바다 절벽 위에 팔각정인가 육각정인가 있고 거기 소나무가 딱 멋있게 서 있고 그 절벽 위에서 동해 바다로 팍 뛰면 그리고 딱 죽는 상상을 했다고 제가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상구가 죽었다며? 어디서? 낙산사 의상대에서. 야, 그 새끼 멋있게 죽었네? 그 소리 들으려고. 근데 죽어버리면 그 소리 못 들을 텐데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사람이 웃긴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조심조심 해야 돼. 아차 잘못 생각하면 방향이 비뚤어지면요. 죽으러 간다고요. 여러분, 그, 뭐,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려서 극단적 선택으로 죽는 사람. 그 아차하는 순간에 생각이 비뚤어져서 그래. 요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저는 죽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때는 서울서 양양 간다, 버스, 막. 교통이 엉망이었으니까 대관령 막 넘어서 포장도 안 된 길 막 그때 버스도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밖에도 없고 한 번 타면 10시간 가야 되고 그런 시대였어. 그래서 이제 다음 일요일 날 이제 양양 가는 버스를 탄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내가 독감에 걸려버렸어. 막 열이 나고 막 쑤시고 아프고 이러다가 뭐예요? 죽겠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막 죽겠어. 그런데 죽으면 큰일, 안 죽고 싶어.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죽겠다는 생각은 그건 사치로운 망상이야. 진짜는 뭐야? 안 죽겠는 거야. 죽기 싫으면서도 죽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야 이게요, 여러분. 본심은 죽고 싶어, 안 죽고 싶어. 예. 독감이 걸려서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죽으면 안 된다 싶어. 아시겠죠? 그래서 자신을 속이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뭐, 멋있는 데 가서 낙산사 의상에서 팍 뛰어내리면 친구들이 뭐야, 야, 그 새끼 뭐 떨어지게 죽었다. 그거 다 망상이다 말이야. 네. 여러분이 암이라는 병에 탁 걸리면 망상이 들 수도 있어. 하지도 않던 건강하면 절대 안 할 생각을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바로 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실을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가장 진실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상대방을 어떻게? 아주 사랑하는 순간이에요. 그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보세요. 엄마들도 너무 힘들면 죽고 싶어. 그렇죠? 막 시어머니 때문에도 죽고 싶고, 남편이 바람 피었어도 죽고 싶고. 근데 누굴 보면 안 죽어야 돼. 사랑하는 자식을 보면 안 죽어야 돼.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정상적으로 돌이켜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랑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투병 생활을 하면서, 자, 꽃을 사랑해보자. 정말, 화초라도 물 주고, 그래서 화분 하나도 이렇게 돌봐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이제 특히 암에 걸리면 나는 환자야.
나는 안 걸렸다고. 사랑하라고. 그러면 그게 전자 딱 꺼져. 내가 뭐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 참 진실을 살아봐야 되겠다. 지금부터 아시겠죠? 사실대로.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왜 너를 사랑해? 이 사실이야. 그렇죠? 사실대로 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나 네가 안 사랑하더라도.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야.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 없어도, 하나님이 뭐 누군지 몰라도, 제가 그랬어. 야, 연세대학교 그렇게 하나님 믿으라고 그랬어. 하나님 난 절대 안 믿어. 하나님 지가 뭔데? 그랬어. 그런데도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이상구도 사랑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땠게? 그래서 어땠을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랬었구나.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는 이제 죽으러 갈 거야. 이제 며칠 안 남았어. 그런데 독감에 걸렸어. 그런데 뭐예요? 죽기가 뭐예요? 싫어.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이게 뭐야? 나라는 인간이 뭐 이래? 죽었다고 마음 먹었으면 뭐예요? 죽어야 될 텐데. 그래서 독감에 걸려서 막 죽을 것 같으면 야, 이왕 독감 걸리면 죽어버리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대로 하라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살고 싶더라고. 왜 살고 싶었을까? 그 살고 싶은 마음은 내 생각은 아니에요. 그게 누가 넣어준 생각이야? 상구야, 살아라. 나는 너를 사랑해. 그 때문에 내가 살고 싶었던 아시겠죠? 그래도 하나님 몰랐어. 아시겠죠? 근데 나중에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살고 살아라는, 죽으면 안 돼, 살아라는 말을 내가 거부했으면 어떻게?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말리신 거야. 그때 내가 현명한 선택을 했어요. 어떻게 선택했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싶지? 이상하네, 내가. 나를 죽도록 죽어버려. 이 세상은 허무한 거야. 살 가치가 없는 거야. 죽어버려. 그래서 죽으려고 그랬어. 그거는 누구요? 다 인간은 그 생각을 그런 영적 차원에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상구야, 너는 나를 무시하고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살아, 죽으면 안 돼. 네가 할 일이 있어. 너는 지금 무슨 할 일이 있는 줄 너는 모르지만 나한테는 계획이 있어. 너 뉴스타트 모르지? 그런 게 있어. 그걸 시킬 거야. 그런 말은 다 못 들었어. 못 듣고. 뭐만 느낀 거예요? 왜 이렇게 죽기가 싫지? 그래서 제가 그때 결정을 해서 선택을 딱 했어. 안 죽는 것도 바보 같고. 죽기는 뭐예요? 이상하게 싫고. 그래서 그때 제가 최종 결정을 내는 게,
자살 보류. 인생은 허무한 거야. 이건 자살하는 게 맞아. 죽어버리는 게 맞는데, 이, 갑자기 죽기 싫은, 이게 뭔 줄을 알아야 되겠다, 내가. 왜? 그게 나한테는, 그게 진짜 현실이었으니까. 이상한 현실이야. 그게 하나님을 알았으면,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죽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쉽게 깨달았을 텐데.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이상하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상구처럼, 그 당시에 이상구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을 어떻게, 안 죽게 하려고. 그렇게 설득을 하신 거야. 아시겠죠? 어.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도, 항암 치료냐, 뭐, 이 헷갈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당뇨로 그렇게 막 힘든데, 막, 이제, 뉴 스타트를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막, 또 뭐, 안 갈 일이, 못 갈 일이 생기고, 뭐, 또, 갑자기 또 가기 싫고, 뭐, 맨날 변하니까. 그러다가, 선택을 안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막다른 골목이 되니까 온단 말이에요. 암 환자들은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오케이, 자살은 보류. 언제까지 보류? 내가 죽어야 되는 게 그게 확실한데, 제일 현명한 건데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왜 그렇게 강력하게 나에게 들었냐. 그 정체를 내가 알고 죽어야 되겠다, 죽어도. 그거 무시해버리고, 뭔 안 되겠다.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그 후로, 그거는 제가 이제 의과대학 댕겼을 때고, 그러다가 그때가 댕겼을 때 그때가 22살 이렇게 됐을 때니까, 그 후로 17년이 지나서 39살에 하나님을 만난 거야. 하나님을 탁 만나고 보니까, 죽고 싶었었던 것은 사실대로 생각한 거고, 그 진실은, 상구야, 그래도 살아야지. 하는 거는 뭐요? 그것이 진실이었어. 그래서, 그때, 내가 독감 걸렸을 때, 진짜 내가 죽기 싫었고 살고 싶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도록 그렇게 그 마음을 다 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 그러고 나니까 내가 의사인데, 야, 암 치료를 이렇게 해서는 뭐예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진짜 나을 수 있도록 치료하는가?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 말씀으로 고치다니. 그 말씀 자체 속에 뭐가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사랑. 그 사랑이 들어오면 그 사랑 속에 뭐가 있어? 생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생기를 받는 거야. 그래서 꺼진 유전자가 켜지고 알파파가 되고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되고 그래서 낫게 되어 있는 것이구나. 그런 걸 깨달아.
감사합니다.